뉴스타트 하면 재밌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오늘은 이 항암 치료의 발전상을 한번 공부해 보면서 결국은 항암 치료가 아무리 정말 놀랍게 발전을 해 가도 결국 뉴스타트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암과 싸운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가장 정직한 이유는 결국 우리 다 지금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변한 것이고 그것은 내 안에 내면의 환경 이제 그것 그리고 내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많이 기가 막혔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의 생체 전자파를 변질시켰고 베타파로 그 결과로 결국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암에 걸리게 됐다. 그리고 결국은 T세포의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도 꺼버렸어. 그래서 암세포와 내몸 안에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만나도 어떻게 되게 돼버렸다? 암세포와 T세포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악순환 하고 T세포는 암세포를 어떻게 해? 안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동원해서 죽여야 돼? 약을 동원해서 죽여야 돼. 수술을 하거나, 수술해서 제거하거나, 방사선을 쏘아서 태우거나, 독한 약을 보내서 암세포 자체를 죽이거나.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으면 언제든지 재발하게 돼 있다. 자, 재발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의 그 이제 역사를 보면 이제 제 처음에 개발한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또는 표준 항암제라고 불러요. 이 약들이 개발됐을 때는 암세포라는 것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모를 때 개발된 그러니까 뭐 유전자를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거는 뭐 안중에도 없었고 이제 하여튼 독한 약을 만들어서 주사를 해서 암세포를 죽인다. 죽이면 끝이야. 이렇게 정말 단순 무식한 항암제가 바로 일반 항암제. 이것을 제1세대 항암제라 그러죠. 1세대. 그러나 이제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자니까 워낙 독해야 돼. 그 워낙 독한 거를 주사를 하니까 암세포 아닌 세포도 어떻게 정상세포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 특별히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가 이 항암제 너무 많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너무 세게 자주 받게 되면 결국 면역력이 완전히 파괴가 돼서 패혈증 뭐 이런 병에 걸리는 수가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제1세대 표준 항암제를 사용하는 우리 의사들의 마음도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준 항암제로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의사들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표준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도 죽인다는, 그래서 몸, 환자 몸을 그냥 망쳐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항암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2세대 항암제. 네, 2세대 항암제를 그 암세포만 표적으로 해서 그 암세포에 있는 표적을 공격해서 암세포만 공격해서 죽이는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암세포라는 것이 표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표적을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암세포가 무엇을 제시한다? T세포에게? 네, 신분증. 예. 네. 암세포가 이 신분증을 T세포에게 제시하죠. 그 제시하면 T세포는 어떻게 한다? 암세포를 어떻게? 인식한다. 그렇죠? 그런데 암 환자의 몸에서, 몸에 있는 T세포들은 인식만 하고 암세포를 죽이지 않는다. 사실 그게 이제 암 환자의 문제야. 근데 정상적으로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암세포, T세포가 만나서 암세포가 신분증을 T세포에게 제시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뭐예요? 인식하고 그리고 환자의 몸 상태가 정상이라면, 아주 건강하다면 어떻게 해서 암세포가 죽는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암세포가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죽여달라. 내가 이 당신 몸 안에 생겨서 이렇게 며칠 살아보니까 나는 안 되겠다. 당신이 T세포님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아예 뭐요? 나 항복한다. 죽여주세요. 그래서 암세포가 T세포에게 죽여달라는 민원을 청구한다. 그러면 결국 T세포가 이렇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게 된다. 이게 이제 표준 치료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환자 쪽에서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건강해지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내가 건강해지고 T세포가 더 강해지고 그러면 암세포가 알아서 긴대니까 죽여달라고 찾아온다고. 그렇게 하면 암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는 항상 이 T세포를 쫙 살핍니다. 그래서 T세포가 점점 약해지면 암세포는 어떻게 될까? 점점 강해져요. 근데 암세포가 T세포를 이렇게 관찰해보니까, 아, 이 T세포가 유전자가 점점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점점 켜지고,
T세포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암세포는 어떻게 해요? 활동을 점점 줄입니다. 까불고 나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다 T세포가 상당히 강해지면 암세포가, 내가 더 이상은 활동하기 어려운 형편이구나. 그래서 암세포가 모든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암이 지금 말기가 되었습니다. 암 사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뭐 사용할 약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도와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병원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나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맛있는 게 입에 들어가요? 그런 이제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주로 6개월 이상 살아 계시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 환자들은 6개월 후에 죽어요. 왜? 그거를 어떻게? 그걸 믿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6개월 그랬잖아. 그런데 한 달 지났어. 그 환자는 이제 5개월밖에 못 살아. 두 달 지났어. 4개월. 석 달 지났어.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대개 6개월 안에 가십니다. 왜? 죽음이 가까워지고 무섭고 유전자 갈수록 더 꺼져 안 꺼져. 그럼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6개월 걸으면 6개월 이내 갑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나의 내면적 환경을 새롭게 선택하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선미, 그리고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만 올바로 하면 그러면 내 T세포는 점점 더 활발하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되고 암세포는 점점 더 뭐예요? 이 사람 몸 안에서는 더 이상 계속 살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점점 암세포는 활동을 줄이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렇게 균형이 딱 잡힐 때 암세포와 T세포가 싹 해서 균형이 잡혀서 암세포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가면 6개월밖에 못 사는 상태, 그거는 끝이에요. 6개월이라는 그러한 선고는 암 동면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와서 뭐 하루 매일매일 기분 좋고 희망이 보이고 유전자가 생기를 받고 생기가 더 넘치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쯤은 암세포들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야, 이거 지난 10월 2일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니, 박수 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막, 박수를 쳐대고, 막,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막, 노래를 해대고, 파이팅! 해쌓고, 막, 생기가 확실히 돌아. 그러면서 암세포, T세포가 점점 강해져. 그, 이제 암세포들은, 오늘쯤 아마 동면 상태로 들어갈 생각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T세포 면역력이 조금만 더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T세포들이 숨어있는 동면 중에 숨어있는 암세포들을 찾아서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암 사이즈가 죽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간증하신 이 아가씨는 드디어 뉴스타트하고 딱 한 달 만에 어떻게 쑥 줄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암이 항복한 거지 이제 하고 그래서 1cm짜리가 0.7로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 이제 자신이 만만해져. 아 이렇게 뉴스타트하면 결국은 이 암은 없어지게 돼 있구나. 그런데 뭐 고주파를 해서 해도 없어지니까 일단 고주파 해가지고 없애버리자. 왜? 나는 그래도 뭐예요? 뉴스타트를 계속 갈 테니까.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고주파라는 것은 그렇게 해롭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보길래 고주파 정도는 그래 이제 암이 커지고 있는데 고주파 해봐야 소용없어요. 고주파 해서 암세포를 죽여도 암은 좀 더 잘 안 낫죠. 왜? 내 면역력은 약해지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 프로그램이에요. 아시겠죠?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결국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만나게 되고 내 몸이 건강하면 예, 결국 암세포는 T세포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주 무선적으로 돼 있어요. 신사적이야. 신사적이야. 그러니까 T세포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암세포 때려잡는 게 아니야. 암세포 쪽에서 뭐예요? 알아서 켜. 그러면 T세포가 그래 내가 보기에도 너희들은 이 사람 몸 안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아주 신사적으로 암세포들이 죽어요. 죽는 놈도 신사적이고 죽이는 놈도 신사적으로 죽어. 예. 네. 이제 그런 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스탠다드 표준이야. 자, 그러면 표적항 암제는 이 표준에 안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이 표준이 이러한 표준 암을 죽이는 이러한 표준 과정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뉴스타트밖에 없지. 네. 이렇게 해서 이런 표준 암 살생 과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생기를 받는 길밖에 없지. 그리고 그 생기를 받았을 때, 그 생기가 유전자에 잘 작용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여건을 조성해주는 여덟 가지 기본 여건과,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 자, 근데 그 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표적항암제라는 것이 있으면 이 약을 탁 주면 암세포만 탁 발견해가지고 그 암세포만 때려 죽이는 그런 항암제를 원하게 되는 거야. 지금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이는 이유는 뭐 때문인데?
나의 나쁜 생활 습관, 나의 뭐예요? 나쁜 내면의 환경. 이것 때문인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꼼수를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을 개발하면 뭐가 돼? 돈이 되죠. 대박이야. 예. 여러분, 그런 약을 만들어서 표적항암제가 나왔다. 그러면 뭐 돈 끊은 거예요. 뭐 돈 엄청 엄청 벌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제라는 건 뭐냐 하면, 암세포마다 표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표적이란 게 뭐예요? 신분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 T세포가 너무 힘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도 그 신분증을 인식을 해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안 죽이는 원인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렇죠?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는 죽이게 돼 있는데 T세포가 죽이기 싫어. 못 죽이게. 자기가 약해. 왜? 이 주인님이 누구 편이요? 자기 편, T세포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야? 암세포 편이 돼버렸어. 자, 그러니까 약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T세포가 안 죽이니까 암세포의 신분증, 곧 표적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T세포가 안 죽이니까. 그러니까 약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암세포를 인식하는 약.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비쌉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는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왜? 왜 비싸요? 암세포를,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암세포를 한쪽 아래를 떼내야 돼. 떼내가 어디를 보내야 돼? 미국 보내야 돼.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해야 돼? 신분증을 해독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표적항암제는 그 신분증을 인식하는 약을 만들어야 되거든.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암세포들은 암세포들은 예를 들어서 폐암 그래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내가 가진 폐암 세포가 가진 신분증을 인식하는 약이 안 만들어진 암들이 수두룩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환자들은 암 조직을 떼서 세포를 떼가지고 미국에 보내놓고 전전긍긍하는 거지. 미국에서 뭐예요? 당신 신분증은 인식할 수 있는 약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됐다. 그런 건 절망이야. 근데 좀 다행히 뭐요? 아, 약이 있다. 당신 신분증에 맞는 표적항암제가 개발이 되어 있다. 이거를 쓰시오. 그러면 난리가 나지. 막 얼씨구 좋다. 이제 병 난 거. 낫기는 몰라요. 왜 안 나요? 내 T세포가 지금, 암세포를 죽일 수 없도록 변질되어 있는 판에, 그거 죽이면 또 뭐 해요? 죽이면 또 암세포 새로 생겨, 안 생겨?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생각을 확실히 청소를 해야 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암세포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숫자가 늘어가고, 여기저기 마실도 댕기고, 그러면서 여기도 좀 퍼지고, 저기도 좀 퍼지고, 암세포 신나는 거예요. 왜? T세포가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으니까. 암세포가 겁내는 거는 약을 겁내지 않습니다. 오직 암세포가 겁내는 것은 하나, 뭐요?
T세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암세포는 그거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맞는 약. 와, 비싸요. 그럼 그 약을 탁 써요. 그러면 암세포가 그냥 완전히 탕합니다. 그 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촤악 인식해가지고 팍, 미사일처럼 내가 파괴해야 될 암은 바로 저신분증을 가진 암세포구나 해서 약이 미사일처럼 따라가가지고 때려버려요. 암세포들. 그러면 암이 한 6cm짜리 덩어리가 있었다. 그럼 막 한 달 만에 막 이 덩어리가 막 4cm가 줄어버려요. 6cm짜리가 2cm가 되는 난리 나는 거지, 이제 환자들이. 얼씨구, 이제. 그럼 한 달 만에 벌써, 이제 2cm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뭐야, 한 조금만 더 쓰면 이제 암 덩어리 없어지겠다. 없어져! 그 두 달째 해보면은 이제는 1cm밖에 안 남아. 석 달째 없어져. 그러면 끝인가요? 암세포는 매일 생기잖아. 그리고 T세포는 아직도 강해졌어, 안 강해졌어? 안 강해졌지. 근데, 4개월, 별 변화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쓰고 있으며, 이제 예를 들어서, 없어지는 경우도, 없어져도 다시 재발할 거고, 왜? 내성이 생겨버려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10cm였다. 첫 달, 10cm가 5cm가 되었다. 둘째 달, 5cm가 3cm가 되었다. 셋째 달, 3cm가 1cm가 되었다. 넷째 달, 1cm가 0.5cm가 되었다. 5개월째, 변화가 없어. 변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효과 없어졌다는 말. 6개월 되면 0.5cm가 2cm가 되죠. 이게 이제 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성은 왜 생길까요? 뭐든지 모든 약은 다 내성이 생깁니다. 고혈압 약도 내성이 생기고 다 오래 쓰면 뭐예요? 약효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특히 이 표적항암제는 더 내성이 빨라요. 왜? 암 환자 몸 속에 있는 암세포가 생각할 때. T세포는 자기들을 공격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이상한 놈이 날라오더니 뭐예요? 자기를 막 죽이네? 그러면 암세포는, 아, 이거 무슨 꼼수가 있는 모양이다. 맞아요, 맞아요. T세포는 아직도 비일비일하고 있어. 근데 어떤 놈이 날라오더니 팍팍 자기를 때려. 이 자식들이 뭔데? 암세포 쪽에서 뭐, 자기를 딱 구별해가지고 딱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암세포 쪽에서는, 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볼까? T세포가 나를 알아보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T세포도 아닌 게 와가지고, 어떤 약이 와가지고, 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가만 한 달, 두 달, 석달 당하다가 보니까 암세포가 아하, 내 신분증을 인식을 했구나.
아하. 그러면 암세포도, 암세포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하. 인간들이 꼼수를 부렸구나. 그래서 나의 뭐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개인정보가 도용을 당했구나. 그럼 여러분이 개인정보 도용당하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개인정보 바꿔야지. 그렇죠? 비밀번호 바꿔야지. 암세포도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아시겠죠? 암세포가 무슨 비밀번호를 바꾸겠어? 비밀번호를 바꾼다는 것은 암세포 고유의 유전자를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를 바꿔주는 것은 누가 해줘요? 그렇죠.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네. 암세포는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세포라는 하나의 물체에 불과하죠. 그래서 T세포,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변화시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표적 항암제가 들어와도 어떻게 해? 표정을 들어보니까 때릴 게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왜? 비밀번호 바꿨는데. 그게 표적항암제의 내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참 염려가 돼요. 이 표적항암제는 워낙 초기에 그 치료를 시작할 때는 워낙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그 기분, 와, 이제 낫는 거야. 그 기분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도 효과는 좀 있기는 있겠지. 자꾸 이래가지고, 효과 없어, 효과 없는데도 막, 7개월째, 8개월째도.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을, 그 비싼 약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뭐요? 그 표적항암제가 가진 어떤 그 부작용이 쌓이기 시작해. 일반 표준항암제보다 부작용은 심하진 않지만은 표적항암제도 부작용이 생겨요. 그게 점점 축적이 되면서 내 면역력이 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다 난 것 같았는데, 뇌에 전이가 됐습니다. 무슨 간에 전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초창기에 좋은 효과를 봐가지고 미련이 남아있는 거야. 의사도 미련이 남아있고 환자도 미련이 남아있어. 그게 지금 좀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비싼 약값만 들어가고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된다니까. 꼼수 하지 말고 이제는 뭐만 강화시키면 돼. T세포만 강해지면 암세포들이 스스로 가서 죽여달라고 그러게 돼 있다고. 박수. 우리 몸은 멋지게 되어 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뭐요 부작용 없어. 내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지기만 하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얼굴 보는 재미가 들었어요. 지금 이제는 느긋해졌어. 뭐, 암 별거 아니구만. 편안해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진리를 탁 알면, 아하, 알겠다. 그렇게 될 때는, 그때는 안심이야. 그때는 암세포, 그렇게 돼버리면, 암세포, 유전자가, T세포 유전자 꺼질 일이 없잖아. 근데 막, 하, 막 걱정하고 또, 하, 그거는, 이 진리에 대한 어떤 확신이 뭐예요? 부족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이제, 좋아요. 자, 그래서 표적항암제도 이제는 표적항암제 더 이상 희망을 걸 수는 없고 결국 표적항암제도 일시적인 효과를 보여줄 뿐이고 암의 치유는 뭐예요? 표적항암제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하는 모든 치료는 이 치유를 목표로 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항암 치료의 목표는 뭐예요? 연명 그리고 관해 치유는 없어요. 여러분, 의사들은 학문적으로 정직해. 의사들 중에 이 약을 쓰면 완전히 암은 치유됩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의사들 입장에서도 T세포 면역력이 어떻게 해요? 강화돼가지고 암이 완전히 치유되고 재발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의사들은 그러면서 거짓말 안 해요. 이건 이 치료만 해봅시다. 그러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의사들은 그런 사기를 칠 수가 없어. 왜? 자기들이 다 아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표적 치료도 결국 어느 정도 연명을 해줄 뿐이지, 이제 완전한 치유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의학계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가 나왔을 때, 이거 노벨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정도로 막 효과가 막 현저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제 노벨상 심사위원회 측에서는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좀 내봐라. 왜? 결국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면역력이야. 비밀하던 T세포가, 이제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져서 T세포가 강해지면 그건 끝이야. 완전히 암은 회복되고 마는데.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를 좀 해봐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면역력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는 노벨상을 줄 마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면역력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정직하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뭐를 해야만 돼요? 뉴스타트 해야지.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정직하게 면역력을 강화시킬 생각은 별로 없고, 뭐를 자꾸 부리려고 그래? 꼼수.
이걸 어떻게, 어떤 꼼수를 쓰면, 이 암세포를 안 죽이든,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꼼수를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요 그림을 보면, 과학자들이 무슨 꼼수를 부릴 건가가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되면 암세포를 죽여요? 요거. 암세포가 요거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요 서류를, 요 민원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이 T세포의 민원 창구에 접수를 시키면, 암세포 죽잖아. 그렇죠?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잖아.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그런데 이제 암 환자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은 T세포가 안 죽여. 왜? 왜 안 죽여요? 암세포가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그러면 꼼수. 꼼수. 위조 서류. 위조. 암세포가 저 서류를 안 맺는다면 우리가 뭐예요? 암세포가 이 서류를 만든 것처럼 우리 제약회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저 서류를 꺼내다가 다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그거를 주사를 탁 주면 어떻게 되겠어? 암세포는 이거 서류 제출하는데. 그런데 T세포가 있다 보니까, 서류가 제출됐어! 보니까 뭐요? 죽여달래!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T세포가 변화, 아주 강화된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인위적으로 그 상황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게 면역치료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T세포가, 갑자기 뭐예요? 막 암세포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도 놀랬게. T세포 자기도 놀린 거, 그 암세포가 더 놀려서, 이상하네. 내가 서류 제출한 일이 뭐요? 없는데? T세포가 막 나를 죽이네. 꼼수 들킬까, 안 들킬까? 들켜요. 왜? 이거는 진실이 아니야. 정직한 방법이 아니야. 정직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돼. 그러면 T세포가 강해지고, T세포가 진짜로 강해지면 암세포가 서류 제출한다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철저히 무선적으로 돌아간다? 영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해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나는 용서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 하나님, 걱정이 너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악령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하나님,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선택을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밤에 막 이렇게 두려워져서 막 불안하고 이렇게 될 때는 밤이라도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그 생각을 악령이 넣어주려고 그럴 때 가만히 당하지를 뭐요? 말고 즉각적으로 거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뭐 박사님 암 환자도 아닌데 암도 안 걸려봤는데 뭘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저는 여러분 저 애들이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해서 감옥에 갔어. 걱정이 돼, 안 돼?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밤에 막 잘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밤 뭐 11시 정도 되면 그 하루가 좀 바빠갖고 피곤해서 일단 잠이 딱 드는데, 아, 이 새벽 1시 반, 2시 되면 걱정 때문에 눈이 번쩍 뜨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럼 내가 걱정해봐야 소용 있어 없어? 없지. 애는 감옥에 갔어. 어쩌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애가 확 변해버렸어요. 그게 말에 의하면, 자기가 감방에 탁 발을 댔는데, 그때까지는 막 지금 이제 마약을 해야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 마약을 못 하고 또 못 하고 또 못 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이게 야 막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금단 증상이 일어나고 감방에 탁 들어가니까 아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아 우리 아빠가 보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결국 누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네,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왔다 아 이게 나의 선택이었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쩍 생각난 게 전 그래도 항상 그랬거든요. 그 마약을 하고 그래도 네가 마약하고 얘가 그냥 마약하는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주면은 막 애가 미쳐요. 그럼 막 제 목을 조르고 막 그래. 이게 미치면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막 간신히 부딪혀가지고 차 타고 막 도망을 가야 돼. 그러면 한참 가다 보면 저 뒤에서 경찰차가 번쩍번쩍 깜빡깜빡해 서라고. 그래서 그러면 네가 누구냐?
그렇다. 근데 지금 신고가 들어왔다. 누구누구가 우리 딸이야. 네가 자기를 성추행을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갔다. 그런 일도 당했어,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네? 마약할 돈을 안 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얘 지금 금단현상도 오고, 그래서 내가 목을 졸리고, 그래서 내가 도망가고 있다. 그러면 경찰이 저격해도 그런 사람이 많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그 두려움 막 불안감 막 이거를 막 보는 내 유전자를 다 꺼가지고 내가 뉴스타트를 뭐요 못하도록 응? 막 그 작전이 보이죠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작전을 알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이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얘가 이제 탁, 아하. 그, 전 항상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걔는, 저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너무 악해, 안 악해. 아까 그것도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꼭 한마디 해줍니다. 딸아, 네가 참 악하지? 그래,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모든 사람, 나도, 아빠라도 너를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 사랑이 안 돼. 근데 내 딸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포기 안 해. 네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그런 너라, 이렇게 악한 너 같은 인간도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선택만 해. 그러면 하나님은 금방 너를 받아들일 거야. 제가 계속 그 말만 했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얘가 그날, 아빠는 내가 그렇게 못되게 해도 우리 아빠는 항상, 아빠는 사랑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 고 말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꿇어졌어. 하나님, 아빠가 말하는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말이 기도로 그냥 나오더래. 그 순간에 저 벽에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그 창문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쫙 자기에게로 오더래. 그 자기 몸을 쫙 비추는데 네가 그렇게 악해도 나는 너를 네 아빠 말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리더래. 들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생기를 쫙 보낸 거죠. 무조건적 사랑임을 믿으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이제 기도하니까. 그 생기가 쫙 들어오니까, 여러분,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예,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이런 유전자들 쫙 하나님 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면서 그래서 순식간에 애가 변해버렸어. 감옥에서 보니까 이 미친 것 같은 게 말이야 완전히 변해버렸거든.
그리고 다음 하루 또 하루 한 일주일 계속 살아가는 거 보니까 완전히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감옥에서 법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얘 그때 얘가 24살인가밖에 안 됐어. 그 20대 그 아이가 미국에서는 가능하면 내보내려고 그래요. 감옥에서. 왜? 그 초범이고 20대밖에 안 되고. 그런데 우리 딸의 경우에는 죄질이 너무 악해서 안 된대. 감옥 살기를 좀 해야 된대. 그런데 이제 해가지고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심사를 했어. 해보니까 그 법원 측에서도 변한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발지하고 가택 연금으로 이제 해서 석방을 해줬어. 가석방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이제 살면서 학교는 갈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심리 상담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따고 죄수로서. 그래서 이제 2년은 다 끝나고 이제 법원에서 최종 심사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그럼 너는 뭐 할래? 나는 심리 상담사가 됐다, 지금. 그래서, 어떤 환자를 상담할 거냐? 마약 환자다. 나는 마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그리고 마약하면 어떤 마음의 변화, 몸의 변화 오는 거 다 알고. 그래서 나는 마약범들을 상담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 자리도 구했어. 자기가 마약범일 때 상담받던 그 마약 상담소의 직원으로 취직을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모든 범죄 기록을 어떻게 말소하고 경범죄로 격하시켰어. 경범죄는 기록에 남아 있어도 그 취직도 할 수 있고 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얘 범죄 기록이 말소가 됐어. 와, 내가 예. 결국 저는 뭐 한 것밖에 없어. 예, 잠 못 자면 또 일어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재워주세요. 내 딸은 이제 내 딸이 아니고 당신 딸이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또 무슨 부부 간에 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뭐 일이 발생해서 배신감 이런 것도 다 자꾸 그렇게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하면 놀랍게 풀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면역력이 자꾸 강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앓고 있던 기관지 천식,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도 다 없어졌어. 중농증 뭐 이런 거.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면역치료제도 면역항암제도 암세포한테 꼼수란 것을 어떻게 들켜버린 거예요. 들키면 내성이 생기고 듣게 안 듣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돼 진실로 싸워야 돼. 정직하게. 그래서 면역 항암제도 안 되는구나. 지금 대충 이렇게 결론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3세대 면역 항암제.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는 아, 이 면역 항암제도 결국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란 게 뭐냐? 그게 이제 앞으로 개발될 제4세대 항암제입니다. 제4세대 항암제는 cancer reversion. 자, cancer는 암이고 다 알죠? 이 reversion이란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reverse가 뭐예요? 뒤집는다는 말입니다. 돌이킨다, 되돌이킨다. 암세포는 본래 정상세포였어요? 아니에요. 본래 정상세포였지. 그래서 본래 정상세포가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암세포가 돼버렸어. 그 암세포가 돼버린 상태를 뒤집으면 다시 무슨 세포가 되게? 정상세포.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무엇에 따라서 변하니까? 뜻에 따라서 변하니까. 자, 좋았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4세대 항암제는 지금 대한민국 과학계, 특히 그 카이스트에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 중입니다. 자, 제4세대 항암제는 암 복귀 현상. 리버전,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회복, 복귀.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힌트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자세히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세포가 암세포가 되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회복이 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복귀되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암세포. 이거는 무슨 세포? 네, 정상세포.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됐지만 이 암세포도 다시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알이 너무 높은 알이랑 고개를 넘어야 돼. 그래서 암세포가 이 고개를 넘어가면 정상세포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쉽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 너무 높아져 버린 이 무슨 고개? 알이란 고개를 낮춰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지금 연구해서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이게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낮출 수 있다는 이제 그걸 증명을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왜 아리랑 고개가 이렇게 높은가? 를 봤더니, 여기에 다섯 가지 물질, 그랬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물질이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되게 돼 있어. 근데 이 암세포들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 꺼져 있는 거야. 이게 생산이 안 돼. 저 다섯 가지 물질만 생산되면 어떻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왜 이 유전자가 꺼져 있는가를 연구를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이게 며칠기가 다 가가지고 붙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며칠기를 강제로 떼주는 약을 만들면 돼. 또는, 뭐를 만들면 돼요? 지금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안 돼서 이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뭘 만들면 돼? 요 다섯 가지 물질을 또 뭐 하면 되겠죠? 위조. 제약회사에서는 자꾸 위조를 하려고. 왜? 위조품이 나오면 뭐요? 얼마 동안은 대박입니다. 떼돈이야. 이게 이 돈 때문에 뉴스타트가 자꾸 어떻게 숨겨지고 있다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뉴스타트보다는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겹살도 먹어가면서 암 낳고 싶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 제약회사나 다 마찬가지야. 뭐를 추구하지 않아요? 진실을. 그 하나님의 진실.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도 발표되고 그랬어요. 암세포, 정상세포로 되돌렸다. 의사들의 통념을 깨트린 꽉! 그래서 카이스트 연구진이 암 치료의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암 세포를 죽이지 않고 정상 세포로 변환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제 이게 앞으로 등장할 항암제예요. 등장했다. 그래서 썼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왔다. 암이 나았다. 난 거예요? 내가 암세포를 만들었잖아. 그렇죠? 나의 내면적 환경이를. 그게 안 바뀌면. 지금 현존하는 암세포가 다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건 딴 게 아니야. 그런 거는 관해에 불과해, 관해. 그리고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다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꼼수를 부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꼼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의 그 생각을 또 바꾸기 싫고, 식생활도 바꾸기 싫고,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자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낫게 해줘야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자기 생명에 대한 정직성이 좀 결여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정직해야 돼.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제 1세대 항암제나 2세대 항암제나 3세대 항암제나 4세대 항암제 다 실패할 수밖에 뭐예요?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패했고 4세대도 뭐 이게 정직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꼼수는 꼼수끼리 그러니까 악령이 그 꼼수를 감안당하고만 있지를 않을 거죠. 그러면 꼼수를 부리면 그 꼼수를 막아댈 생각을 악령은 또 하고 그 악령의 뜻을 가지고 뜻에 반하는 암세포 유전자를 또 해가지고 결국은 내성이 생겨서 아무것도 안 되도록 본래대로 돌아가게 할 거예요. 그러나 뉴스타트라는 그 진실 앞에서는 그 생기라는 그거는 꼼수가 아니잖아. 그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죠. 꺼졌던 핸드폰도 뭐예요? 꺼졌던 핸드폰이 탁 켜지면 핸드폰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전기는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렇죠. 죽은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면 뭐라 그래요? 아, 생기는 있구나. 생명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그 스트레칭 시간에 생기 합니까? 예. 네. 생기는 존재합니다. 와, 생기가 있는 걸 보면 누가 있는 게 분명해. 하나님이 있는 게 분명하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런 꼼수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그 사랑에, 그 생기에 의존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